데스존은 인간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극한의 산악지대입니다. 해발 8000m부터 시작되며 구간이 길어질수록 인간의 생존 확률은 떨어집니다.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 치명적인 데스존을 품은 산이기도 합니다. 848m에 이르는 죽음의 지대는 에베레스트 사망사고 열의 여덟이 발생하는 악명높은 구간인데요.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시신이 널브러져 있어 마치 무지개 같다는 레인보우 밸리도 데스존에 있습니다. 산자는 방치된 시신을 넘어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러나 왕복 1.7km의 데스존을 무사히 나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정상을 향한 건지 죽음을 향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에베레스트 데스존. 그곳은 어떻게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걸까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량은 감소합니다. 해발 8000m 데스존의 산소 농도는 평지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산소량을 보충하기 위해 호흡은 가빠지는데요. 평상시 분당 30번 정도 내쉬던 숨은 80번으로 급격히 상승합니다. 하지만 옅은 산소층 때문에 아무리 크게 자주 호흡을 한다고 한들 여전히 숨이 찹니다. 산소통을 차고 있어도 말이죠. 전문 산악인마저도 데스존에서 숨쉬는 건 러닝머신 위에서 빨대로 호흡하는 것 같다며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표현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마지막 848m 구간이 죽음의 지대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찔한 절벽도,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도, 한순간에 세상을 집어삼키는 눈사태도 아닌 바로 저산소증 때문입니다. 저산소증은 호흡곤란, 탈진, 집중력 저하 등 데스존에서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급격한 체력 저하로 자리에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린다든지, 집중력 저하로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추락한다든지 말이죠. 행여나 저산소증이 중증으로 진행된다면 뇌가 붓는 뇌부종이 발생하고 이는 죽음을 초래하는 정신착란을 일으킵니다. 2006년 데스존을 오르던 미국 등반팀은 패딩을 반쯤 풀어헤치고 장갑을 벗은 채로 앉아있는 링컨호를 발견합니다. 다행히 그는 무사히 구조되어 그때 상황을 회고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홀은 자신이 보트를 타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워서 옷을 벗는 중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몸이 타들어갈 듯이 뜨거워지는 착각에 모자, 장갑, 패딩을 벗어내는 건 데스존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정신착란 증세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체력을 고갈시키는 옅은 산소층과 더우니 옷을 벗으라고 재촉하는 목소리. 이처럼 데스존은 호시탐탐 등반가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럼 그곳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루 안에 빠져나온다면 살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데스존에서 24시간 이상을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전문 산악인 기준이지 정말 정말 늦어도 20시간 전에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데스존 문턱에 자리한 마지막 캠프에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왕복하는데 대략 16시간 내지 18시간이 소요됩니다. 데스존 생존 시간에 겨우 2시간 내지 4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아슬아슬한 일정인데요. 혹자는 정상에 오르는 날에는 시한폭탄을 몸에 두르고 있는 것 같다며 생존 시간에 쫓기는 압박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생존에 총각을 다투는 중에 등반 일정을 지연시키는 요소는 자칫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정상 바로 앞에서 병목 구간이 발생한다면 말이죠. 네, 에베레스트의 데스존이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2019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사진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불과 1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사우스 서밋에서 찍은 것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이 통로는 노트북 너비만큼 좁고 등반과 하산이 이루어지는 왕복 구간입니다. 게다가 반나절이 넘은 산행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가는 곳이기에 적은 인원에도 병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사우스 서밋과 정상을 왕복하는데 2, 3시간이 소요된다는데요. 2019년 5월 23일 역대 가장 많은 인파가 정상에 몰리면서 죽음의 대기줄이 발생합니다. 하산 도중에 탈진으로 목숨을 잃은 어느 한 인도 등반가는 죽음의 대기줄에서만 무려 12시간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신이 통과할 순서를 기다리며 소중한 생존 시간과 산소를 소비한 것입니다. 그것도 영하 30도의 추위와 시속 160km에 달하는 눈바람 속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서 말이죠. 2019년 에베레스트에서 등반가 11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절반가량은 죽음의 대기줄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네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데스존을 오르던 등반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빈곤국인 네팔은 에베레스트 관광산업이 주요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90년대 들어서 네팔 정부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해 두 팀에게만 발행하던 등반 허가증의 개수 제한을 없앱니다. 이후 매년 허가증 발행이 증가하면서 2019년 381명 역대 가장 많은 이에게 허가증을 발행합니다. 덩달아 초보 등반가의 비율도 늘었습니다. 고객을 유치하는 데만 혈안이 된 로컬 여행사는 고산 등반 경험이 전무한 이들에게도 크램폰과 주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등반 허가증을 쥐어준 것입니다. 기술, 정신, 육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초보 등반가는 느릿느릿하고 어리숙한 움직임으로 등반 정체를 유발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9년 5월 날씨도 좋지 않아 정상 등반이 가능한 기간도 짧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근래 들어 가장 짧은 기간에 몰리면서 죽음의 대기줄이 발생한 것입니다. 죽음의 지대에서 말이죠. 그런데 생존 시간이 줄어드는 와중에 수백 명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본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죽음의 대기줄에 자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서밋 피버 때문일 것입니다. 서밋 피버는 정상에 도달하는 데 집착하며 위험 요소를 간과하는 일종의 강박 증세입니다. 정상이 시야에 들어오는 데스존에서 흔하게 발생한다는데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정상에 닿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그간의 노력과 투자가 아까워서 이성적이기보다는 과감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산소증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면, 체력 안배에 서툰 초보 등반가라면 무모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산에 필요한 체력과 산소를 고려하지 않고 죽음의 대기줄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에베레스트의 데스존이 치명적인 이유는 위험천만한 지형과 무자비한 자연재해도 아닌 300명이 줄지어 있던 대기줄이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죽음의 대기줄을 예방하기 위해 네팔에서 6,500m 이상의 봉우리를 등반한 이들에게만 허가증을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등반 인원의 상한선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사고 이후에 에베레스트를 찾는 등반가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참사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섣부른 도전 욕을 자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2020년 팬데믹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듬해로 등반 계획을 미루면서 2021년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역대 가장 많은 이들로 붐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5월,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이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상을 앞두고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